동생들 안녕, 영규형이야. 한국사 태민이 고대의 제도사 시작해볼게.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일정대로 약속을 좀 지키지 못한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대신 오늘 열심히 복습 강의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최대한 이런 일정 변경이 있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게. 자, 고대 제도사 파트는 암기사항이 많이 요구되는 건데, 자, 특히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어느 나라와 관련된 건지를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였고, 자,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하여서 어느 나라에 대한 내용인지 연결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 자, 고구려부터 봐야겠지? 고구려.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일관등이 대대로였고, 나중에 대망리지로 바뀌었는데, 이때는 바로 연개소문 때였지? 그치? 자, 이 대대로는 수상이자 제가회의에서 3년마다 선출되는 것이었고, 일관등의 명칭이기도 했다. 고구려의 경우는 일관등이 수상이었다는 걸 기억해야겠지? 5관등은 조의두대형, 6관등은 대사자인데 이건 외울 건 아니고 형 또는 사자라고 하는 명칭이 고구려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조금만 들어간다면 형은 귀족의 입장을 대변하고 사자는 왕권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렇게만 연결하면 될것 같다. 자, 그러면 고구려의 수도와 지방 행정을 살펴보면 자, 고구려는 오부. 자, 지방의 오부에 장관의 명칭을 욕살이라고 했다는 것도 꼭 기억해줘야 돼. 욕살이라고 하는 명칭은 고구려의 지방관이었다. 이걸 꼭 기억해두고, 오부 밑에 성에는 철야군지 도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되겠고, 고구려의 특수행정구역은 삼경이라 하였다. 평양성, 국내성, 한성을 말하는 거고. 자, 그리고 중앙군과 지방군을 살펴보면, 중앙군은 당연히 중앙에 있는 오부의 군대가 오부군. 그리고 대모달 말객 당주라고 하는 군 지휘관이 있었다라는 것도 참고해서 알아두고, 고구려의 군 지휘관이다라고 기억해주면 되겠다. 지방군은 지방관이 군 지휘를 하니까 욕살이 군 지휘한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백제 살펴보도록 하자고. 백제는 먼저 일관등이 상좌평 수상을 담당했지. 그래서 일관등이 수상이었다는가? 고구려와 백제 둘다 일관등이 수상이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 정사회의에서 3년마다 선출. 자, 그리고 2에서 6관등은 솔, 7에서 11관등은 덕, 12에서 16관등은 무라고 하는 명칭들이 있지. 자, 그래서 백제는 솔덕무라고 하는 관등의 명칭이 있다는 걸 기억해 줘야겠고, 그리고 16관등까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복색은 자비 청을 입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암기법 살짝 우리 기억할 수 있을까? 백제 고등학교가 16강 축구 진출했지. 16강 진출하니까 뭐 교장 선생님한테 상도 받았겠고, 16강 결국에는 진출했을 때 응원단이 와야 되는데 원래 마마무를 불렀는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누가 왔다고? 솔덕무가 왔다고 이렇게 암기했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백제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 그리고 중국식 명칭들을 사용하여서 육좌평 명칭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 육좌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육좌평의 명칭과 그 기능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 이게 좀 어려웠었지. 어려웠던 건데, 우리 암기법으로 정리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에 제일 중요했던 것은 내신이었나? 그래서 왕명 출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세금은 내도 그만이야, 안 내도 그만이야? 꼭 내야 되지. 그래서 조세와 관련된 게 내도좌평 되겠고, 당시 의례는, 고대의 의례는 법처럼 적용됐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의례가 내법좌평, 병관좌평은 당연히 군사와 관련됐겠고, 숙위, 위지, 그래서 위사좌평, 자, 법률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법률을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조정좌평이 법률 담당 좌평이었다라고 볼수 있겠다. 이렇게 좌평의 명칭과 그 기능을 연결하는 작업은 좀 어려운 문제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확인하면 좋겠다. 암기하지 말고 최대한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럴 때 암기법이 좀 효과적인 학습이 될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백제의 중앙과 지방 행정을 좀 살펴보면, 자, 먼저 중앙은 백제의 5부가 되겠고, 지방은 5방이 되는데, 고구려와의 차이를 구별해야겠지. 5부는 같은데 5방이 달랐지. 이 5방의 방령, 군 지휘관이다라고 볼수 있겠다. 그리고 5방 밑에 군, 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거기에는 군장, 자, 성에는 도사, 성주가 있었다. 자, 특히 고구려와 다르게 백제의 지방 행정의 명칭은 오방이다라는 걸꼭 기억해주고, 오방의 군 지휘관, 지방관의 명칭은 방령이라는 걸꼭 기억해줘야겠다. 무령왕 댁에 왕족을 파견했던 22담로, 예, 출제빈도가 매우 높지? 22담로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을 통제했다는 것. 자, 그리고 중앙군은 당연히 5부니까 5부의 군대, 5부군 되겠고, 지방의 군 지휘, 방령이 한다는 것 기억나지? 자, 이렇게 했고, 이제 신라를 살펴보겠다. 신라가 좀 양이 많아. 신라는 골품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골품제에 대한 내용이 출제빈도가 매우 높은데. 자, 먼저 신라는 17관등까지 있다는 거 기억해 줘야겠고, 1관등의 명칭이 이벌찬인데, 이벌찬이 수상이 아니었지. 이벌찬은 1관등의 명칭이었고, 당시의 수상, 바로 국정을 총괄하는 수상은 화백회의의 의장 상대 등이 했다는 것을 꼭 확인해 줘야 돼.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이 모두 1관등이 수상은 아니었다라는 거야. 6관등 아찬, 10관등 대나마, 12관등 대사, 17관등 조인데, 자, 특히 이 6관등 아찬과 10관등 대나마와 12관등 대사와 17관등 조위를 좀 기억해 줘야 되는 게, 신라는 17관등 조위에서부터 비롯돼서 쭉 올라갈 수 있는 건데, 6두품은 6관등 아찬까지, 5두품은 10관등 대나마까지, 4두품은 12관등 대사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 자, 요런 내용은 좀 디테일한 내용이긴 해. 자, 그런데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면 살짝 연결하는 작업을 꼭좀 했으면 좋겠고, 자, 골품에 따라 승진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중위제, 최고 관등 상한선 내에서의 특진 제도를 만들었지. 그래서 사중아찬, 구중남아 이런 것들이 운용되는 중위제. 이 중위제는 육두품 이하가 적용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중앙관리들이 자, 이 관등에 포함되는데, 이 관등, 찬, 그리고 남아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찬남아, 바로 경위제에 적용되는 찬남아라는 명칭도 확인하면 되겠다. 그래서 경위제는 17관등까지 있다라고 확인하면 되겠지. 반면 지방관리 대상의 관등 제도인 외위제는 11관등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외위제와 경위제, 중앙관리, 지방관리 좀 나누어서 이해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신라의 골품제에 대한 내용 좀더 살펴보면, 바로 자, 신라의 진골은 최고의 특권이지. 그래서 장관급 령을 독점하게 되었고, 집사부의 장관 시중, 구주의 장관 도독, 병부의 장관 병부령, 오소경의 장관 사신, 자, 이런 장관급들은 진골만 담당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줘야겠지. 자, 그리고 화백회의와 그리고 화랑도의 지휘 화랑들, 바로 이들 또한 진골의 특권이라 볼수 있겠다. 진골들이 화백회의에 참여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진골들은 신라 하대 때 왕위 쟁탈전을 펼치기도 했었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겠다. 자, 육두품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육두품은 차관급 경지위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했고, 그래서 집사부의 차관급 경은 실랑이었고, 병부의 차관급은 대관이었고, 대감이었고, 그래서 육두품은 차관급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것꼭 확인해 두자. 그래서 육두품이 시중, 도독, 병부령, 사신 이런 것들은 절대 못한다고 꼭 확인해 줘야겠지. 자, 이렇게 했고, 자, 그러면 지방 행정 제도를 확인해 볼게. 먼저 중앙은, 신라의 중앙은 육부였고, 지방은 오주였는데, 자, 이 오주의 장관의 명칭은 군주였고, 자, 밑에 군현, 성이 있고, 그 군현에는 당주, 나중엔 태수를 이름 바꿨고, 성에는 도사가 있었다. 참고로 알아두고. 자, 바로 특수행정구역 소경이라고 하는, 자, 이 존재가 신라에는 있는데, 이 통일되기 전에는 이 또는 삼소경이었다 볼수 있는데, 최초의 소경은 지증왕 때 아시촌 소경으로 본다는 것 살짝 참고로 알아두고.
자, 중앙에 육부의 육부군과 바로 중앙군 서당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했고, 그 다음에 지방에 군주가 군 지휘를 하는데 바로 지방군의 명칭 정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자. 이 서당과 정이 통일되면서 구서당 십정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 자, 그런데 우리 암기법으로 했었는데,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의 중앙행정, 지방행정. 자, 중앙행정, 지방행정을 암기하면 좋을 텐데, 암기법 기억나나? 고구려부터 백제, 신라 이렇게 차례대로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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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방, 6부, 5주,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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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방, 6부, 5주,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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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방, 6부, 5주 이렇게 기억했던 것 같은데, 이 리듬 살려서 꼭 고구려, 백제, 신라, 중앙과 지방행정, 자,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을 때 우리 꼭 맞추도록 하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